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옆에 친구들하고 안녕 하고 인사 좀 나눠보세요. 앞만 보지 말고 옆에 친구 또 뒤에 누가 왔나 뒤도 돌아보고 안녕 반가워 인사 나누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세요. 자, 우리 새로운 곡이지만 한번 따라서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주 출중해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의 멈출 수 없네. 제목은 멈출 수 없네입니다. 주날 구원의 주님. 시작. 주날 구원의 주님. 멈추지 않자 말이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의 주님. 주내 제사의 주님. 주내 제사의 주님. 멈추지 않자 말이 멈추지 않자 말이 기쁨에 경배드리니 멈출 수 없네 맞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생기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음 찬양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해 볼게요. 주께 있네 능력
앉으세요. 자, 진정한 생명과 능력과 소망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를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친구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 친구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가족이어도 좋아요.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믿지 않아요. 또 내 동생이 아직 교회 안 나와요. 있으면 기도하세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윤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초청 주일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친구 초청 주일에 많은 친구들이 본인의 친구들을 전도하여 초등부에 데리고 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려움 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 주일 당일에도 다치는 친구 없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뒤에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준비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새 친구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나요? 새 친구는 없고요. 등반한 친구가 새 친구가 있습니다. 등반한 친구, 새 친구 우리 4주 동안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같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같이 함께 하자고 우리 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재, 임서준, 안서진 어린이 나오세요. 4학년에 우리 새 친구가 등반을 했습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시간 초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초등부 표현은 예수님처럼 복음의 증인답게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이번 주 성경 필사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연말에는 주보 시상이 있으니 주보를 열심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 주일이 다음 주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지를 다시 한번 나눠주니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친구를 다음 주에 새로운 친구 전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먼 길을 나왔습니다. 아프지만 나왔습니다. 할 일 많지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면 정말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 알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더 큰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친구 초청주일 준비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여서 친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봉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아가페 찬양단에 내가 가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멘, 아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수님처럼 복음의 증인답게 하나. 아가페 하지 말고 여기만 해보자. 시작. 다시 여기만 시작. 아가페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시작. 다 같이 시작. 사랑하고 전도하는 초등부,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챈트 새로운 건데 한번 배워볼게요. 시작. He's a show Bible chant. 하나님 말씀 자. 날 향한 사랑 자. 신나게 외워볼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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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 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 1장 12절 말씀 요, 요, 요한복음 1장 12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더 쉽게 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해왔다. 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일어섯 도전해 볼 수 있다. 네, 셋, 둘, 하나. 이거 보세요. 6학년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s a show Bible chant. 하나님 말씀 자. 날 향한 사랑 자.
오늘 다 일어난 것 같은데. 한번 더. 요. 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 요. 요한복음 1장 12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더 쉽게 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였다. 박수.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어느 교회에서? 우리 원래는 무슨 교회만 나왔지? 초대교회. 어디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목사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쉽다. 이거는 그냥 손 들면은 바로 목사님 탁 보고 제일 큰 목소리로 제일 손 크게 든 친구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 하자만 들리고.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주먹 쥔 사람만 일어나 보세요. 주먹 쥔 사람 혼자 남았어? 자, 일로 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자, 어, 있어? 어, 일로 와. 잠깐만, 둘이 가위바위보. 와, 일로 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아, 못 나오는구나. 성가대라서. 자, 정답이 뭐죠? 사울. 사울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과 음성을, 빛을 보고 음성을 또한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생각나는 거를 얘기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보장 있는 친구만 일어나 보세요. 보장 있는 친구. 어, 좋아. 어, 세 명이야? 야, 가위. 가위바위. 세 명에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정답이 뭐예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또? 사울의 눈이 멀었고. 또?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박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구라 그러셨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가위. 자,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 둘 셋. 자, 이거 크게 한번 들어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이넨 친구만 일어나 보세요. 가이넨 친구 혼자 남았나 봐.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일로 와보세요. 오, 자, 용기 있는 친구에게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다. 우리 박수. 자, 이름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성현재예요. 이야, 이게 수식하죠.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깨달았어? 그럼 뭐 하고 지냈어요? 한 주 동안 뭐 하면 살았어요? 아, 재밌게 놀고 살았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뭘 했냐고.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 그럼 뭘 했냐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뭘 하면서 살았어요? 친구 데리고 왔어요? 아니요. 친구 안 데리고 왔다는데? 친구 데리고 왔네. 친구 데리고 왔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목사님이랑 약속합시다. 전도하는 삶을 살 거예요? 네. 네, 전도하는 삶 살다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잘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거 목사님 엄청 많이 보여줬는데 초대교회에 누가 순교했어요? 스데반 순교했고 또 누가 예루살렘 교회 박해했죠? 사울이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사울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브로. 그리고 이 시돈 베니게라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야. 근데 누구한테만 전했냐면, 다음 한 번만 넘겨주세요. 누구한테만 전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할아버지한테만 전했을까요? 할머니? 애기? 할아버지 아니면 애기한테만?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요즘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정말로 털을 여기를 안 밀고 검정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이거 뭐 읽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그래서 정말로 이 통고개벽에 가면은 성경책을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데, 목사님도 가서 한번 탁 집어서 읽으려고 했더니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 손을 못 댄대.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로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은 딱 잡으려고 하니까 안 돼.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외우고 그냥 왔는데, 그 정도로 요즘에 그럴 정도로 무슨 소리냐면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고 생각한 거야. 야, 저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전했냐면 헬라 사람들한테 전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믿는 거야.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께서 깜짝 놀랐어. 뭐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충격적인데? 이 생각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다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착한 사람이고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이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백 킬로미터인데, 자 가라 바나바, 잘 다녀와. 그러고 딱 보내는데 바나바가 아 귀찮아요 안 갈래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기뻐함으로 안디옥에 가서 딱 봤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야, 이방 나라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이때 엄청 깜짝 놀랐어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가 바나나, 아 바나나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혼자 사역을 하려니까,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강렬한 빛을 보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떠졌던 바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 다소에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아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고민도 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딱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랑 사울이랑 같이 뭐를 하는 거야? 다음 넘겨주세요.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는 믿으면 안 되고 너는 믿으면 되고 이렇게 나눠놨던 게 이제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조그만했겠어요? 아니면 커졌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야.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쩌구 인이라고 부르겠어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초로 이 말이 쓰여졌는데 한번 맞춰봅시다. 다음 한 번만 힌트를 한번 줘보세요. 힌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자, 다섯 글자입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와, 어떻게 오늘 이 본문 안 읽었는데 어떻게 맞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유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 아니면 야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 라고 이야기한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불러준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야.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아니면 달라? 완전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부른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다섯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바나바는 바나나 아닙니다.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시몬 가로치고 니게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궁전에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모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교회 누가 됐던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서 어느 사람이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앞에 6학년 친구들처럼 그쵸?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똘망똘망한 눈 고마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과 사울, 아 바울이 아니지. 왜 이렇게 오늘 헷갈리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렇게 둘이 딱 따로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렇게 딱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냐.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내는데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 어디로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이 사람들 뭐 하려고 보내는 거야? 야, 니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섬이 있었는데 막 구브로 섬, 막 어디 섬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여행을 떠나는데 몇 차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3차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 가게 됐어요? 바나바가. 바나나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떠난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맞아. 나중에 바보도 나와. 바보. 여기 바보라는 섬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선교를 하는 어디가 됐어요?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 안디옥으로 돌아와. 이렇게 선교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 안디옥. 이렇게 선교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 그때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렇게 안디옥이 제일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요즘 시대엔 대단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시 한번.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안 달라요?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안 달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야? 나눠주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줄을 설 때 새치기를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새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입에서 막 나쁜 말이 이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막 이렇게 삐삐삐 삐삐삐 막 이런 말이 나와. 근데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이 나오는 거야?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이. 야, 너무 잘했어.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박수. 아, 10달란트 주세요. 예, 선생님 10달란트 주세요. 어,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야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만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몇 명 있었다 그랬지? 몇 명? 다섯 명 있었다 그랬지.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빠져나갔어? 그래, 그러면 몇 명이 남은 거야? 아유, 이 산수를 잘해. 다 서울대 가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쉿! 장난을 쳐주면 계속 가면 안 돼. 다섯 명의 지도자가 있었을 때 잘 되겠어요? 세 명의 지도자가 있었을 때 잘 되겠어요? 원래 다섯 명이 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두 명을 가라고 했어. 그러면 안 갈래요. 힘들어요. 우리 다섯 명이서 꼭 붙어있고 싶어. 우리 가지 말자 이러면 서로 막 부둥켜 껴안고 있어 막.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성령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면, 성령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초청주의를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할 건데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 이 친구는 내가 전도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고,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전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데려왔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하나님이 좋은 때에 그 사람 데려와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순종하길 바랍니다. 아멘? 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뭐가 들리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나와주시고요. 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네, 무릎 안 좋으신 선생님들은 안 꿇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계세요. 네, 힘드니까.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야. 무릎이 아프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야.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오늘 친구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전도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 친구를 변화시켜주세요.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두 번째 순종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나를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궁금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마음 가운데에 친구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뭘 할 거냐면요, 포스트잇을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시고요, 요 포스트잇을 가지고 생각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보시고 요거 한번만 올려주시고요.